바람이 불어서 베스트들의 경계심이 떨어지면 스피너 베이트가 좋다. 사실 이거는 바람이 불면 스피너 베이트는 거의 국룰 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선선한 바람 같습니다. 오케이. 와. 아. 으쌰. 아, 저는 지금 영산강에 나와 있습니다. 영산강에 예전에 낚시는 해본 적 있지만 지금 이쪽은 영산강 하류인데 이쪽에서 낚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필드니까 차근차근 해가면서 낚시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현지 조항을 근래에 들었을 때는 폭발적이거나 그러진 않고 산란철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쉽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내고기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첫 탐색은 차터베이트로 하고 있습니다. 차터베이트가 이게 일반적으로 이 샤키 블레이드라는 게요, 이게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사실 많이 없거든요. 샤키 블레이드가 작으면 액션이 오도도도도도도 이렇게 오도방정을 떨면서 이제 진동이, 잔진동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샤키 블레이드가 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이렇게 진동이 크면은 진동이 좀 더 횟수가 적고, 일반적인 차터베이트가 다다다다다닥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오도도도도도도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굳이 이걸 쓰는 이유는 액션을 이렇게 주다가 한 번 더 감아요. 그러면 액션이 순간적으로 깨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상상을 하는 거죠. 따라오는 베스를 이런 규칙적인 액션을 주다가 순간적으로 확 감아서 액션을 깨고, 확 감아서 액션을 깨고, 이게 블레이드가 큰 게 액션이 잘 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튜닝을 해가지고 써보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확 감으면 약간 미노 저킹하듯이. 차터베이트를 이렇게 썼을 때 그 활성도가 좋았을 때는 베스들이 자주 차터베이트를 따라오거든요. 그때 이런 불규칙적인 액션을 섞어줬을 때 바이트를 많이 받습니다. 활성도가 떨어졌을 때는 뭐 잘 안 먹을 수 있겠지만 활성도가 좋아서 따라오는 베스들이 많다, 이럴 때는 이런 불규칙적인 액션을 섞어주면은 이제 따라만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빈틈을 보여줘서 먹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왔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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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야. 나아져서 고맙구나. 자, 요만한 게 요런 웜을 먹습니다. 영산강에 와서 탐색을 하고 있는데요, 저 앞에 이제 약간 스트럭처처럼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프리리그를 던져봤지만 밑걸림이 바로 밑걸리길래 아, 생각보다 밑걸림이 심한 지형이 있구나 싶어서 노싱커로 바꿔가지고 캐스팅을 하고 좀 오래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이쁜 베스를 만났습니다. 자, 바람이 불어서
스피너베이트로 좀 더 빠르게 탄생을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스피너베이트란 말이 있죠. 자, 스피너베이트로 우선은 완전 표층, 최상층을 지금 공략할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예민했던 베스들이 조금 더 활성도가 살아나서 올라와서 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근데 사실 진짜 이런 날씨는 스피너베이트만 하루종일 굴리면 진짜 꽝은 면할 수 있는 날씨네요. 진짜 그래 있을 것 같았어. 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아니구나 그냥 힘을 쓰는 녀석이었구나. 어우. 자, 지금 제가 노싱커로 천천히 공략을 하다가 또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죠. 분명히 바람이 불면 베스들은 들어올 거야. 이 지금 낚시한 자리가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막 치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시고 나서 바람이 터졌길래 아 붙었을 것 같은데 하고 제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기회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쁜 베스. 그 스피너베이트를 운영할 때 상층부, 뭐 하층부 이렇게 공략을 하고, 공략을 하면서 액션을 중간중간 조금씩 다르게 해주면 저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루어, 모든 루어가 그런 것 같아요. 빅베이트도 쓰면서 이제 계속 다른 액션을 하잖아요. 맨날 똑같은 액션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스피너베이트, 또 웜, 이런 것도 그렇게 운영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맨날 던지고 감지만 말고 감다가 한 박자 바꿔주고 감다가 한 박자 바꿔주고 요런 습관도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정말 다행이다. 진짜 정말 다행. 그렇지. 와, 이거 좀 괜찮아요. 자, 우샤. 바람이 불어서 스피너베이트로 바꾸고 계속 연안 위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낚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거의 반 쏟아지는 수준입니다. 베스 상태를 보면 지느러미 쪽이 약간 상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산란공도 좀 빨간 거 보면은 이제 다음번 산란할 때 산란을 한 친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그냥 배도 빵빵하니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반대편에서 낚시를 할 때는 이제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베스들이 좀 경계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싱커로 낚시를 하고, 지금은 이제 갑자기 바람이 막 터지면서 경계심이 좀 풀렸겠다 그런 생각에 지금 스피너베이트로 좀 빠르게 공략을 하는거든요. 스피너베이트가 어필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베스들의 경계심이 떨어지면 스피너베이트가 좋다. 사실 이거는 바람이 불면 스피너베이트는 거의 국룰 같은 겁니다. 많은 프로분들도 낚시를 하다가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그러면 그날 원래 잡았던 패턴을 바꿔서 스피너베이트로 밀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바람이 불면 스피너베이트, 이거는 대부분의 필드에서 통하는 공식 같은 겁니다. 제가 원래 공식에 얽매이는 거를 좀 안 좋아하는데 바람과 스피너베이트는 연관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필력이 일단 스피너베이트가 어필력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베스들이
바람이 안 불거나 이러면 경계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면 그 경계심이 좀 떨어지고 먹고자 하는 의지들이 생겨서 잘 먹는다라고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필드에 가셔서 바람이 불면 상황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 잘 의식하셔서 낚시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면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 아침에 불었던 그 차디찬 바람보다는 어느 정도 좀 선선한 바람 같습니다. 오케이. 와. 아. 으쌰. 네,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이게 바람이 안 불었더라면 같은 포인트에서 이렇게 배스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저는 바람의 힘이고 바람 때문에 바뀐 패턴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믿음을 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예, 이쁜 배스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까 낚시하던 곳에서 반대편 석축라인을 탐색하러 왔습니다. 바람이 터지고서 스피너베이트에 대한 확신이 섰고 좀 더 넓은 구간을 탐색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석축이 쭉 이어져 있는 이 구간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그 바람이 불면서 스피너베이트에 대한 확신이 섰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한 구간, 이 구간은 석축으로 쭉 이어져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한번 탐색해 보려고 스피너베이트 원태클로 쭉 탐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스피너베이트도 좋고 차터베이트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전방으로 캐스팅은 하지 않고 사이드 쪽으로 몇 번 탐색을 해보고 안 나오면 이동, 안 나오면 이동 이런 식으로 지금 낚시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스피너베이트 하나로 쭉 이 석축 구간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스피너베이트를 완전 샬로우에 붙여서도 쳐보고 조금 더 깊게 넣어서도 쳐보고 지금은 조금 더 깊게 넣고 천천히 운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길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낚시를 하기 위해선 얕은데 위주로 할지 깊은데 위주로 할지를 우선은 선정을 하는 게 낚시가 좀 더 효율적일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 구간은 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라인이 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스팅 중간중간마다 라인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은 꼭 주머니에 필드에 버리시지 말고 주머니에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 번에 버리시길 바래요. 하나 꾹 하면 클 것 같은데. 왔어. 와, 그래, 이걸 노린 거다. LI? 아, LI 하면 안 되는데. 아,
방금 이제 사이드로 캐스팅을 해서 완전 샬로우보다는 한 라인 뒤를 지금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 바이트를 받아서 랜딩 중에 사이즈가 괜찮은 베스였는데 털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패턴이 먹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 이걸로 공략해 나가겠습니다. 왜 털린 건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이게 아까 이렇게 바늘터리를 한 거예요. 랜딩을 강제로 이렇게 끌어버릇하면은 바늘터리를 당하는데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랜딩을 하면 내 발 앞에 베스가 오고 있지만 바늘터리를 하는 횟수를 좀 줄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약간 랜딩에 저는 이렇게 랜딩을 해야 좀 유리하다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이게 바늘 강제로 베스를 끌어내면 바늘터리를 하기 때문에 털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랜딩하는 랜딩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방금 빠졌던 녀석은 사이즈가 훨씬 좋았는데 그래도 바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 포인트 이동해서 첫 번째로 만난 베스입니다. 저는 지금 더블 콜로라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제이스 컴퍼니의 블링이라는 스피너 베이트인데요. 이 녀석이 좀 더 어필력이 좋아서 좀 더 쉽게 베스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항상 매듭을 할 때는 이렇게 침을 발라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이게 완전 호재입니다. 완전 호재예요. 지금 이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부는 건 저로서는 너무 반가운 일이에요. 자, 좀 더 어필력이 좋은 스피너베이트로 저는 지금 바꿨다 생각을 하고요. 아, 트레일러 웜은 사람마다 스타일의 차이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비거리가 아쉬울 때 맞습니다. 좀 더 멀리 보내야 되고 그럴 때는 비중 있는 웜을 트레일러로 달아가지고 좀 더 멀리 보낼 때만 쓰고 그 외에는 저는 트레일러 웜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수마다 취향의 차이고. 오케이, 누워 바꾸자마자 나왔어요. 와, 자 이번에는 아, 사이즈가 조금 아쉽지만 바로 반응해준 고마운 베스입니다. 야, 자, 블링에 반응해준 이쁜 베스예요. 오늘 영산강에 도착해서 바람이 터지면서 스피너 베이트에 대한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피너 베이트로 저 오늘 정말 재밌는 낚시 했고요. 여러분들도 필드에 나가셔서 이렇게 갑자기 바람이 불 때 이럴 때 스피너 베이트를 한번 꺼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오늘 너무 재밌게 낚시했고요. 너무 행복합니다.